오늘 제목은 K 콘텐츠와 전통 문화고요. 자, 먼저 문을 뭘로 열까 지금 고민하다가 아, 남사당패 줄타기로 열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남사당패 줄타기 직접 보신 분, 보셨던 분 하는 거. 오, 계시네. 어떤가요? 느낌이 그냥 재미있으셨나요? 아슬아슬했어요. 예, 맞아요. 이게 아슬아슬한 느낌을 준다는 거죠. 이 남사당패 줄타기가 정말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이거를 대부분은 그냥 줄타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냥 줄타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안에서 별의별 걸다 해요. 예, 뭐, 기예도 펼치지만, 말도 뭐 장난 아니고요. 막 이게 왜 얘기하면 거의 코미디 수준으로 그런 거를 막 풀어나가고, 그 밑에 메오씨라고 이렇게 장단 쳐주는 분이 있는데, 그분하고 같이 주고받으면서 재담을 막 나누고 하는 이 저는 이게 남사당패 줄타기를 언제 봤냐면 꽤 오래됐어요. 그 가끔씩 지역 축제나 이런 거할때이 마당에서 펼쳐놓고 이걸 하거든요. 근데 그때 보고 아 그냥 와가지고 잔디밭 같은 데다가 그때 제가 어디서 봤더라? 호수공원에서 봤나? 어디서 본것 같은데 잔디밭에다가 뭘 뚝딱뚝딱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나무를 좀 세우고, 그 다음에 줄을 쭉 세우더니, 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줄,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줄 위에서 이제 막 시작을 하는 거죠. 그게 뭘까? 처음에는 신기해서 들여다봤다가, 진짜 꼼짝없이 끝까지 다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남사당패 줄타기를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감흥을 하나 하는 생각을 그때 좀 많이 느끼면서 특히 제가 이제 경기도 안성 출신이에요. 예. 이 안성이 뭐죠? 남사당패 본산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안성에 내려갔더니 거기에 진짜 남사당패 그 전수관이 있고 거기 줄타기 명인들이 줄타기 실제로 후예들한테 그 가르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매주에 그 공연, 상설 공연으로 줄타기 공연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뭐 멀지는 않으니까 경기도 안성이 한번 보셔도 되게 재밌을 거예요. 그게 아니더라도 1년에 한 번씩 바우더기 축제를 해요. 안성에서. 근데 바우더기 축제 할 때도 한번 찾아보시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바우더기가 뭐 누군지 아세요? 바우더기가 줄타기 명인인데 여성입니다. 여성. 남성이 아니라. 그 바우더기라는 인물이 얼마나 줄을 잘 타고 잘했으면 이 궁궐 안에서 줄을 세워놓고 왕 앞에서 줄타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를 기리는 바우더기 축제를 지금 하고, 아니,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죠. 자, 한국 콘텐츠에서 남사당패 줄타기를 다룬 작품이 있어요. 뭐죠? 예, 왕의 남자. 2005년도 작품인데, 이 작품이 사실 그렇게 쉬운 작품은 아닙니다. 여기 보면 약간 지금은 물론 성소수자에 대한 관점이 지금은 좀 많이 열려 있지만 이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 그런 부분들이 좀 장벽이 좀 있긴 했었어요. 예, 근데 여기 이제 성소수자에 관련 이게 이 남성들끼리 좋아하는 이야기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 좀 깔려 있죠. 작품 내 스토리도 이게 물론 연극 베이스로 해가지고 스토리도 아주 흥미진진하지만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놀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마당에서 펼쳐지는 놀이들 있잖아요. 남사당패 놀이라고 볼수 있는 건데 그 놀이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잘 재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이 성공한 이후에 실제로 안성에서 이 남사당패 줄타기를 보러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 이걸 제가 약간 관광 상품화해서 했던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저는 굉장히 그이 한국적인 어떤 민속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조금 대중적으로 많이 알린 작품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천만 관객이 들었잖아요. 이 작품을. 진짜 많은 요즘은 진짜 영화 천만 관객 들기가 쉽지 않은데 이 당시에는 그래도 조금씩 이게 잘된 작품들은 이제 천만 관객이 들었다는 거죠. 자, 이 작품 안에 보면 기본적으로 탈놀이가 들어가 있어요. 탈을 쓰고. 탈을 쓴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예. 네. 많은 분들이 마당놀이에서 탈 쓰는 것들을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 얼굴을 드러내면 뭔가 할수 없는 이야기들을
탈을 씀으로 해서 우리가 흔히 가면에 가면이라는 어떤 그 장치를 쓸 때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쓰는데 탈을 씀으로 해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한다거나 뭔가 행동을 한다거나 하는 측면에서의 탈이 있을 거고 또 하나의 측면은 뭐가 있을까요? 탈을 씀으로 해서 오히려 속에 있는 속내를 더 잘 드러내는, 잘 표현해내는 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후자의 얘기는 약간 연기자들이 지금 많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탈이라는 개념인데 당신은 탈을 몇 개나 쓰고 있나요? 연기자들 만날 때 이런 질문들을 많이 몇 개의 탈을 갖고 계신가요? 그 뭐냐 하면 나는 이런 얼굴, 저런 얼굴, 저런 얼굴들을 갖고 있는데 자기가 본래 갖고 있는 얼굴은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연기적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역할에 따라서 자기 얼굴을 계속 바꿀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게 일반인들한테도 똑같이 적용되는 얘기긴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얼굴이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사실은 어떤 상황에 들어갈 때마다 굉장히 다른 얼굴들로 바뀌거든요. 이제 그게 탈의 개념인데 여기서는 탈이 두 가지 개념을 다 갖고 있죠. 뭐냐면 하나는 숨긴다. 내 얼굴을 숨긴다. 내 정체성을 숨긴다라는 측면이고 또 다른 측면은 내 정체성을 얼굴을 가림으로 해서 속에 있는 걸 오히려 드러낸다. 진짜 정체성을 드러낸다. 이 두 가지 관점이 같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마당극이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마당극. 우리나라는 마당극이라는 게 좀 특이한 구조예요. 마당극의 특징은 뭐냐 하면 마당에서 펼쳐진다는 거잖아요. 마당. 예. 관객과 연희자 사이에 경계가 있을까요? 마당에서. 보이지 않는 경계가 있어요. 예, 보이지 않는 경계. 이건 넘어서면 안 되는 어떤 경계. 아, 저건 연희자들끼리의 공간이야. 여긴 나는 보는 공간이고. 근데 어느 순간 이 부분을 확 깨고 들어와요. 연희자가 갑자기 관객한테 훅 들어와서 관객을 딱 잡아서 마당으로 같이 끌어들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같이 노는 이런 장면들이 연출이 돼요. 마당놀이 많이 보셨죠? 예. 네. 마당놀이가 사실은 예전에 그 뭐죠? 그냥 MBC 마당놀이 이런 그 문화방송 여기 있을 때 정동 여기 있을 때 거기서 많이 하면서 이게 좀 부활이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나왔던 윤문식 씨라든지 김성녀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그 마당극에 대한 부분들을 확 끌어올렸어요. 마당에서 벌어지는 것들을 이제 TV 속 마당으로 끌어들여서 많은 분들이 좀 즐길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었는데 그때도 그 특징들은 그대로 드러났었어요. 본인들이 연희를 계속 하지만 그 안에서 끝나고 나면 아니면 중간중간에 관객을 끌어들여서 같이 어떤 호흡을 맞추는 이런 과정들이 좀 들어가 있죠. 마당극의 특징은 결국 관객과 연희자 사이에 경계가 있긴 하지만 이 경계는 무시로 무너지기도 한다라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남사당패는요. 기회가 항상 기회 여러 가지 기회 서커스 같은 기회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이게 줄타기도 있지만 막 덤블링 하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접시 돌리기 이 번화 돌리기라고도 하는데 접시 돌리기 같은 뭐 그런 것들도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 무등 태워서 움직이고 하는 것들 이런 게 사실은 기회적 요소인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 부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넘어지거나 아니면 줄에서 떨어지거나 이러면 다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너무 과하지 않은 선 정도까지 뭐 이런 정도의 선까지의 어떤 긴장감을 유지하는 형태로 남사당패는 그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아주 그 긴장감을 탁탁 풀어가면서 웃음으로 바꿔놓는 게 남사당패 놀이의 아주 특징입니다. 예. 이거는 아주 웃음의 기본적인 원칙 중에 하나예요. 웃음은 사람들을 긴장시켜, 어느 순간. 긴장시켰다가 그 부분에서 그걸 탁 풀었을 때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주 본능적인 거거든요. 웃음의 어떤 근원에서도 이런 얘기들, 본질에 대한 얘기들 나오는 책을 보면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웃음이 도대체 왜 탄생했을까? 사람이 사람을 보고 왜 웃게 됐을까? 굉장히 뭔가 숲속을 걸어가고 있는데, 혼자 걸어가고 있는데, 무서워. 근데 저 앞에 풀숲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움직여. 그 안에 뭔가 있는 것 같아. 짐승이 있나? 나를 해할 것 같은 거야. 근데 갑자기 얼굴을 딱 드러내는 순간, 아, 내가 아는 사람이야. 그때 어떻게 해요? 웃음이 나와요. 잔뜩 긴장하고 있다가 탁 이완이 풀어질 때 나오는 어떤 웃음. 이 부분을
연의자들은 여기 이제 남사당패 연의자들은 아주 본능적으로 그 부분을 잘 강화시켜서 막 긴장하게 만들었다가 딱 풀어지면서 웃음으로 바꿨다가 이걸 막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요즘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쥐락 펴락한다. 네, 대중들을 쥐락 펴락한다. 진짜 쥐락 펴락하는 그런 연희들을 하는 거죠. 자, 남사당패의 줄타기 내용들을 보면 정말 기술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별거 아닐 것 같지만 요 줄 안에서 별거 아닐 것 같지만 뭐 앞으로 가는 거, 뒷구로 뒤로 가는 거, 종종걸음으로 가는 거, 외홍제비, 쌍홍제비, 옆쌍홍제비, 외무릎 꿇기 뭐 별의별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26종이나 돼요. 저걸 다 개발한 거겠죠. 우리가 땅 위에서 걷는 거는 저런 기술들이 되지 않지만 줄 위에서 걷는 거는 빨리 걷거나 종종걸음을 걷거나 하는 것들이 다 기술로 바뀌어요. 그래서 저것들이 이제 26종의 어떤 기술을 보이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 줄 높이가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3m? 이게 여기서 보면 사진을 이제 밑에서 찍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다음에 여기 위에서 이 연의자가 공중으로 확 뛰잖아요. 이게 또 굉장히 놀라운 기술인데 이거를 이 반동을 이용해서 엉덩이로 이렇게 툭툭툭 쳐가지고 순간적으로 하늘 위로 몸을 확 띄워요. 그러면서 다리를 빡 하늘을 찹니다. 이렇게 딱 차면 그 순간에 하늘을 이렇게 딱 보는 분들 밑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하늘 위에 떠 있는 것처럼 새처럼 떠 있는 것처럼 딱 보이거든요. 근데 이 공간은 이 눈높이는 사실은 3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 관객들이 있죠. 이렇게 예. 관객들하고 얘기를 하면 마이크 없이 그냥 말로 그 당시에 옛날에는 마이크 없었겠죠. 말로 얘기를 해도 대화가 가능한 정도의 눈높이에요. 이건 굉장히 큰 차이에요. 사실 이 정도 눈높이에서 도대체 무슨 긴박감이 만들어질까라고 생각하지만 3m 눈높이가 사실은 한국 K 콘텐츠가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들이에요. 한국 콘텐츠는 혼자 가지 않습니다. 이건 진짜 이 한국 콘텐츠, K 콘텐츠가 성공한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대중들과의 소통이에요. 대중들이 끊임없이 이거 이렇게 바꿔주세요, 저렇게 바꿔주세요, 막 별의별 얘기들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특히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에 한국에 이제 인터넷 문화 같은 것들이 생기면서 그전에는 관객들이나 아니면 이걸 보는 대중들이 콘텐츠가 나오면 그냥 좋아, 나빠 이 정도로 이제 혼자 반응하고 넘어갔다면 그때부터는 자기 의견들을 엄청나게 많이 쏟아내요. 근데 이거는 본래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뭘 콘텐츠 소비를 그냥 놔두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고 싶어요. 같이 하고 싶어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마당극의 전통이기도 하거든요. 저 사람들이 놀아. 흥이 나. 나도 같이 어깨춤이 나네. 같이 춤을 추는 거죠. 그래서 마당극에서 그 연의자 속으로 뛰어들어가 같이 춤을 추면서 어우러지는 과정들이 보이죠. 콘텐츠 소비도 똑같아요. 한국에서 보면 드라마를 나왔는데 저 남자 주인공, 저 여자 주인공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냥 안 보고 이러지 않아요. 그거 가지고 막 뭐라고 그래요. 아, 이 여자 주인공 마음에 안 든다. 이 캐릭터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놀랍게도 그게 반영이 돼서 바뀌어요. 드라마가 가다가 갑자기 여자 주인공 성격이 바뀌고 막 이래요. 이게 사실 완성도의 문제를 일으키긴 하지만 끊임없이 대중들과 소통해서 뭔가 같이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게 한국 콘텐츠의 경쟁력을 만들었다는 건 우리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다 인정하는 바예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공연을 해요. 외국의 유명한 팝 가수들이 공연하면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여긴 다르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생면부지의 나라에 와가지고 노래를 하는 거잖아. 영어로 팝은 막 공연을 하는데 다 따라서 부르네. 이거를 떼창을 하네. 그 다음에 한국의 특유한 공연 문화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BTS나 이런 데서부터 시작된 부분들이 있는데 등을 들고 LED 등을 들고 응원봉이죠. 응원봉을 들고 일사불란하게 이걸 맞춰서 응원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외국에는 없었던 그림들이에요. 마치 무슨
카드 섹션 하듯이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 잘못 보면 이게 무슨 북한에 집회하는 것처럼 뭔가 딱딱한 느낌일 수 있지만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공연 가서 콘서트 가가지고 위에서 내려다보잖아요. 이건 완전 장관이에요. 그 동작을 다 인터넷에서 배워온 거고요. 팬들 사이에서 다 공유해서 다 배워온 거고 어느 순간에는 어떻게 하고 들고 어떤 데 내리고 뭐 하는 동작들을 다 배운 거죠. 근데 거기에다가 한국 사회는 또 디지털 강국이잖아요. 디지털이 같이 들어가. 이 아미밤이라고 불리는데 이 응원봉을 응원봉에 불이 들어오고 나가고 꺼지고 이게 작동이 되고 그 다음에 색깔도 바뀌어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중앙에서 통제할 수가 있어요. 관객들은 그냥 이걸 동작을 할 뿐인데 여기서 중앙에서 색깔을 맞추고 불을 켜고 끄고 하는 걸 하면 이게 어마어마한 그림들이 나와요. 관객들이. 근데 그 공연하는 입장에서 그걸 보면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미치는 거죠. 엄청난 시너지가 생겨요. 호응을 한다? 이 친구들이 호응을 해주네, 나한테. 그 다음에 노래도 따라 해주네? 신이 나는 거죠. 예. 그래서 외국 아티스트들이 한국에 와서 공연하는 걸 굉장히 인상적으로 느낀다고 그래요. 실제로 경험하고 나면. 이게 한국 문화가 갖고 있는 굉장히 큰 특징인데 대중들의 힘이라는 거, 소비자의 힘이라는 거, 관객의 힘이라는 거, 받아들이는 수용자가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뭔가를 요구한다는 거, 그래서 참여하려고 한다는 거. 그게 지금 갖고 있는 K-콘텐츠가 갖고 있는 힘을 만든 거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남사당패의 이 줄타기는 끊임없이 이 관객들과 호응하는, 그래서 이 줄이 높으면 되겠어요? 줄이 한 100m 위에 있어. 대화가 안 통해. 안 되죠. 계속 얘기를 나눠야 관객과 이 사이에서 소통이 돼야 이 공연이 제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3m 높이가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떨어지면 다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오, 위험해. 이런 긴박감을 만들면서도 계속 그 장면을 가지고서 넘어질 듯 넘어질 듯 안 넘어지는 걸로 사람들을 웃기고 안도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풀어나가는, 계속 얘기하고 눈높이에서 얘기하고 만들어가는 서사들이 있다는 거죠. 요 안에서 벌어지는 게 하나가 아니라 기예도 있지만 춤도 있고, 춤도 춰요. 이 안에서 거의 뭐 날아다니고 뭐 하는 것들. 그 다음에 말, 토크, 옆 사람, 이 밑에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하는 거, 막 재밌게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노래도 들어가 있어요. 중간에 막 이 매호 씨가 장단치면서 막 노래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 요소가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제 한국의 K-POP 요소를 저기서 보면 어떤 비슷한 유사점들이 있냐면 결국 K-POP은 하나가 아니라 이 많은 요소들을 다 껴안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춤이 있고 이 방탄소년단 이 하는 거 혹시 보셨나요? 예. 네. 보면 저게 와, 저렇게 많은 인원들이 저렇게 일사불란하게 딱딱 떨어지게 춤이 맞는다고? 칼군무라고 흔히 얘기하죠. 칼군무. 근데 방탄소년단의 칼군무는, 물론 이전부터 칼군무는 있었어요. 근데 방탄소년단의 칼군무는 좀 특이합니다. 그 뭐냐 하면 똑같이 그냥 같은 애들, 일곱 명이 똑같이 동작을 하는 게 아니라 약간의 현대무용 같은 느낌으로 그 위에서 각각 다른 역할들을 만들면서 약간 현대무용의 어떤 모양을 만드는 것들이 있죠. 서로 나는 이런 동작하고 저쪽은 저런 동작을 해서 이렇게 맞춰나가면서 착착착착 떨어지는 그 과정들을 춤 안에 많이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보면 와, 어떻게 저렇게 호흡이 잘 맞지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그런 춤에 대한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거기다가 이제 랩이 있죠. 랩. 랩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랩은 랩은 남이 써주지 않아요. 노래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대부분 다 아이돌 그룹이라고 그러면 누군가 음악도 만들고 가사도 붙여서 이렇게 주면 그거 가지고 잘 소화해내는 친구들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외국에서는 그런 식으로 많이 비판을 했잖아요. 아, 이거는 그냥 퍼포먼스들이지 아티스트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비판을 했지만 BTS로 오면서 그 지점은 바뀌었어요. 왜? 자기 이야기를 담기 시작했기 때문에. 예, 랩을 통해서. 나는
세상에 내 자신에 대한 내가 선택한 길에 대해서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내가 생각하는 부분들을 내가 밀고 나가면서 살 것이다. 이런 것들을 랩 안에 담아서 메시지로 던졌어요. 그래서 외국의 많은 청춘, 젊은 친구들이 거기에 굉장히 많이 공감을 했어요. 그 다음에 노래가 있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다 겹쳐진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 문화적 유전자 안에도 많이 들어가 있다. 뭐 하나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이 뒤섞여 있는데 그거를 잘 하나로 융합해서 풀어주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좀 코미디적인 요소들도 사실은 이그 남사당패에서는 되게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넘어질 듯 넘어지지 않는 기회, 그 다음에 웃음이 좀 결합돼 있는 부분들. 그래서 긴장과 이완을 통해서 웃음을 준다는 거죠. 이게 높진 않아요, 이렇게. 그리고 사실은 또 어떤 부분까지 있냐면 본인이 약간 떨어지는 거를 연출을 해요. 넘어지는 거를 그 위에서. 그래서 막 잘할 것만 보이는 게 아니라 이게 얼마나 아슬아슬한가를 일부러 시연을 해요. 그래서 푹 떨어지면서 딱 잡아, 그거를. 그리고 다시 올라가요. 아, 죽을 뻔했네. 사람들이 안 도와줘. 이게 시연 중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약간의 트릭들을 계속 쓴다는 거죠. 근데 이런 웃음도 사실 최근에 우리가 이 한국에 나오는 이 개그 콘서트에서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처음에 이 달인 코드는 뭐냐면, 아, 나는 잘 못해. 그래서 막 허세를 부리는 거야. 근데 난 잘할 수 있어. 라고 막 허세를 부리면서 못하는 걸 보여주면서 웃겼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더니, 못할 줄 알았는데, 실제로 해버리네. 줄을 막 타고, 막 물구나무 서서 계단 올라가고, 막 이런 거를 실제로 다 해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어떤 반전으로 또 웃음을 웃겼거든요. 웃음을 줬거든요. 그래서 김병만이 했던 이 달인 코드도 사실은 한국적인 어떤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옹알스라고 들어보셨죠? 저 친구들 공연을 요즘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공연을 보러 갔어요. 작년에 부산 국제 코미디 페스티벌이 있어요. 부산 그 영화제는 아시지만 코미디 페스티벌 잘 모르시는데, 코미디 페스티벌 갔더니 이제 거기서 옹알스 공연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옹알스가 원래 그냥 개그맨들이었는데, 그 개그 콘서트에 나왔던 개그맨들이었는데, 이 친구들이, 아, 그거 말고 우리는 좀더 세계 무대로 나갈래. 그래서 가서 한게 뭐냐 하면, 기회를 가지고 저글링. 저글링 하는 거 아시죠? 이렇게 던지는 거. 이 저글링 이런 걸 하면서 뭔가 마임적인 요소, 말이 필요 없는 것들. 그 다음에 비트박스를 붙여서 이걸 코미디로 만들었어요. 외국에서 이게 난리가 났어요. 축제 때마다 초대받아서 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지만 이 영국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서 베스트 코미디상을 수상을 했고, 웨스트엔드에 진출해서 공연을 했어요, 거기서. 예. 몇달 동안 계속 한 거죠. 근데 여기도 웃음 코드가 똑같아요. 아슬아슬한데 그 아슬아슬한 긴장감을 풀어주거나 아니면, 아, 저걸 떨어뜨릴 것 같은데 안 떨어뜨리고, 안 떨어뜨릴 것 같은데 떨어뜨리고 하면서 그걸 바꿔나가면서 웃음을 주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되게 뭔가 이 못할 것처럼 생긴 친구들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실제로. 비트박스도 너무 잘하고, 이 저글링도 너무 잘하고 하는 것들.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웃음을 만들었죠.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사실은 이게 세계 무대에 나가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은 언어적인 장벽을 넘어야 되거든요. 예. 말을 못 알아들으면 사실은 웃음에 뭐 이런 부분들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죠. 근데 이거를 마임적인 요소로 풀었다는 거죠. 마임. 말을 안 하고 그냥 옹알 하는 거 있잖아요. 옹알이 하는 거.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는 얘기하는 것 자체를. 그래서 그걸로 다 통하는 거죠. 옹알이 하듯이 얘기하는 걸로. 그래서 이게 약간 논버벌 퍼포먼스라고 해서, 버벌이 말로 하는 퍼포먼스라면 논버벌은 말 필요 없이 몸으로 하는 퍼포먼스라는 장르로 한국이 이 논버벌 퍼포먼스로 사실은 외국에 나가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습니다. 옹알스 이후에도 이런 작품들. 점프. 그 다음에 또 그거 있죠. 그 뭐죠? 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음식 막 하는 거 있죠. 난타. 예, 타 이게 논버벌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나가서 이제 공연을 하고 하는 거죠. 자, 앞부분에 지금 설명드린 거는 이제 대략적으로 K 콘텐츠가 어떤 색깔들을 갖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드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중요했던 코드가 뭐냐 하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대중들과 같이 호흡해 나가면서 빌드업해 나간다 하는 부분들. 그리고 와, 굉장히 스펙터클한 어떤 시각적인 걸 강조하기보다는 그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감성적인 거,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것들에 굉장히 어필을 해요. 쭉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속에 갈증 같은 것들을 탁탁 끄집어내서 풀어주기도 하고, 예. 이게 지금 한국 콘텐츠가 갖고 있는 굉장히 큰 자산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고. 웃음의 코드도 결국 비슷한 그 과거에 우리가 봐왔던, 아까 이 남사상패 그 공연에서 봐왔던 긴장과 이완을 적절히 풀어내가면서 하는 어떤 웃음의 코드들도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섞어서 하나의 퍼포먼스로 만들어내는 이런 능력들도 출중하다는 겁니다. 자, 이 전통 문화를 보면 킹덤, 아까 여러분들한테 약간 설명을 드렸어요. 이거 보면 이 위에 그 지붕에 올라가 있죠. 사실은 이제 외국인들한테는 이것도 좀 낯선 부분입니다. 이런 이 지붕 위에 올라가 있는 것 자체도. 그리고 이 복식 자체가 좀 특이하죠. 킹덤이 처음 나왔을 때 외국에서 제일 먼저 화제가 된 게 뭘까요? 예, 맞습니다. 이거 갓이에요, 갓. 예. 그래서 갓. 역시 그 갓 신드롬 이런 게 일어났죠. 그래서 아, 이게 되게 멋있다, 이 모자가. 예. 외국인들한테는 굉장히 특이한 어떤 구조죠. 이 작품이 워킹 데드를 이렇게 넘어섰다라는 이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사실은 이 조선 좀비, 그러니까 킹덤이란 작품 자체가 여러분들이 아까 설명드리면 조선 좀비가 갖고 있는 좀 특징적인 것이 굉장히 다른 게 있습니다. 여기는 좀비 자체가 두 좀비로 나눠져요.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의 좀비가 다른 세상으로 탄생을 하거든요. 하나는 서민들이 변한 좀비. 이건 이제 말 그대로 굶주려서 배고파서 변한 좀비예요. 그래서 그 좀비들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좀비인데도 불구하고 연민이 갖고 가요. 아,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좀비들이 등장을 하고, 다른 측면에서는 권력에 굶주린 좀비, 그러니까 정치인들이나 왕이나 이런 분들이 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양극단의 이렇게 대결 구도를 딱 그려내거든요. 그게 굉장히 독특해요. 네. 외국인들이 봐서는 진짜 아, 어떻게 이걸 가지고 이렇게 정치극을 만들었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런 차별점을 기본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이것도 아까 설명 약간 드렸습니다. 시공간의 차별성이 있다. 조선시대라고 들어가면 결국 차가 없다. 예, 네, 차가 없다. 그래서 말 타고 움직여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없냐면 건물도 사실은 별로 없어요. 이 조선시대의 그 서민들의 집이라는 건 사실 이 담장이 외부의 어떤 걸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높낮이가 거의 눈높이거든요. 그래서 담장 위로다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정도라는 거죠. 그럼 좀비들이 마음대로 막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좀비와 어떻게 싸우냐면 성을 중심으로 싸워요. 성. 이렇게 성. 전쟁. 하면 성을 놓고 한쪽에서 이제 좀비들이 오면 여기서 공성전을 하는 거죠. 네, 그런 관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왔던 아까 설명드렸던 이 상복이 변화가는 과정들, 그 다음에 조선 궁궐에 대한 어떤 수려한 미장센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리고 뭐 가장 큰 차이는 좀비들이 열심히 뛰어다녀요. 예. 네. 워킹데드는 워킹이라 그런지 좀비들이 너무 답답할 정도로 느려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서양에서 나오는 좀비들도 막 뛰어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굉장히. 근데 이게 굉장히 한국적인 특성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다 굶었는데도 그렇게 잘 뛰어요, 좀비들이. 그래가지고 굉장히 긴박감을 많이 높이는데, 이것도 사실은 저는 굉장히 다이나믹한 한국에 대한 특징이라고 좀 봅니다. 한국 문화의 특징. 한국 문화에서 좀비들이 막 뛰어다니는 거는 아주 일상적이거든요, 지금 나오는 것들 보면. 특히 부산행 같은 작품을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부산행은 완벽하게 한국 사회의 그 압축 성장한 한국 사회를 부산행 KTX 안에다가 딱 집어넣어놨다라는 거를 딱 느낄 수가 있어요. KTX가 뭐예요?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빨리 이동하는 거. 그만큼 속도에 대한 부분들이 거기 깔려있고, 그 장면들 중에 보면 뭐 별의별 그 역사, 우리가 그 현대사에 대한 부분들을 유추할 수 있는 장면들이 막 나와요. 그런 걸 이제 보시면 되게 재밌게 볼 수 있는데, 막 예를 들면 뭐 군인들이 막 휴가로 나왔다가 군인들이 다 좀비가 돼가지고 막 덤비는 장면들 같은 거,
이런 게 사실은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이제 한국 그 현대사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씩 조금씩 다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갖고 있는 특징들을 조선 이 좀비라는 장르에도 잘 풀어내고 있다는 거죠. 그 넷플릭스가 갖고 있는 정책이 로컬을 글로벌화한다. 아, 이런 이 정책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로컬 문화들을 이렇게 잘 끌어내서 그거를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소비자들한테 소개시켜주는 이런 역할들을 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여러분들 이제 넷플릭스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그 안에 이제 한국계 독보적으로 뭔가 이 많이 로컬 문화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지만 외국 것들도 되게 많아요. 우리 거 말고도 뭐 예를 들면 인도 관련된 콘텐츠들 최근에 많이 보이고 있고요. 또 태국 관련된 것들 뭐 이런 동남아 쪽에 사실은 덜 알려진 지역에 있는 어떤 로컬 문화 같은 것들을 이렇게 끄집어내 가지고 이 글로벌하게 뭔가 만들어내는 이런 방식들을 계속 취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넷플릭스가 무슨 엄청난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사명감을 갖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넷플릭스가 사실 미국에서도 작품을 하죠. 미국 헐리우드 제작사들한테 같이 협업을 하는데 거기는 진짜 천문학적으로 비용이 들어가요. 이게 뭐 배우 하나 섭외하고 뭐 만들어 가는데 엄청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비용을 제작 단가를 엄청나게 높여놓은 그 이 원인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디즈니입니다. 디즈니. 디즈니가 엄청나게 제작 비용을 높여놨어요. 그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지금도 그렇지만 작품을 만들면 미국 내에서 파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해요. 항상. 예, 그래서 전 세계에 매니아들이 있잖아요. 뭐 마블 뭐 이런 거. 예. 최근에 무슨 작품을 했더라. 하여튼 뭐 그런 이 슈퍼히어로물들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그다음에 디즈니 뭐 요즘에 인어공주 나온 것 때문에 또 말도 많았지만 뭐 그런 디즈니의 고정 팬층들이 전 세계에 있기 때문에 아예 대상 자체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투자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기하급수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투자를 해도 뽑을 수 있으니까. 근데 넷플릭스처럼 신생,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원래 콘텐츠 회사가 아니잖아요. 콘텐츠 회사가 아니라 원래는 비디오 대여하던 회사가 이거를 온라인으로 바꿔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바꾼 게 지금의 넷플릭스가 생긴 거기 때문에 거기는 콘텐츠가 있던 회사가 아니고 일종의 약간 유통하는 회사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 회사 입장에서는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야 되는데 그 만드는 걸 계속 제작 단가가 올라가는 미국 내에서 제작해서는 어렵다.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대안을 찾아야 되는 거죠. 로컬을 찾아 나가는 거죠. 전 세계에 있는 뭔가 잘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어디지? 이걸 찾는 거예요. 거기서 발견된 게 바로 한국인 거죠. 네. 한국이 굉장히 잘 만들어요. 잘 만들 수밖에 없는 게 뭐 다 이미 정평이 나 있지만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미 K-콘텐츠 요즘 이렇게 막 떠오르기 전에도 깐느 영화제나 뭐 베를린 영화제나 이런 해외 아주 유명한 영화제에서 그렇게 상을 많이 받았잖아요. 퀄리티 자체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 검증된 게 있었다는 거죠. 네. 다만 대중적으로 이걸 많이 팔 수 있는 어떤 구조가 있었느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외국에 수출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성공하면 깐느 영화제에서 상 받으면 그 작품 몇 개가 외국에도 소개되긴 했지만 지금처럼 막 쭉쭉 뻗어나가서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넷플릭스에서 성공하면 전 세계에서 반응하는 이런 정도로는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플랫폼이 싹 만들어지면서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로컬에서 만들어서 글로벌의 시장에 내놓고 큰 돈을 벌어야 되는 어떤 그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는 거고 한국 입장에서는 로컬에서 아 이제 글로벌로 나가야 되는 K-콘텐츠가 이렇게 잘 만듭니다 라고 그 위성을 높여야 되는 목적의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잘 맞아떨어져서 최근에 시너지가 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중요해지는 부분들은 로컬 문화가 글로벌과 어떻게 융합될 수 있는가. 조선시대라는 배경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익숙하지만 외국인들한테는 낯설 수 있는 이 부분을 내놨을 때 외국인들이 반응할 것인가? 반응을 하더라는 거죠. 이 사회가 너무 신기하고 궁금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외국이 오히려 사극에 대한 팬층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한국 사극.
구조 자체가 굉장히 독특하거든요. 그 어떤 그 양반과 그 다음에 그 하인들 이 시스템 자체도 굉장히 뭔가 계급 시스템 자체도 궁금한 지점들이 나오고 계급 시스템이 들어가면 똑같은 예를 들면 뭐 정치극 이런 거 떠나서 전쟁 이런 거 떠나서 멜로를 그려도 완전히 다른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그다음에 창작에서 새로움이라는 건 어떻게 탄생하는가? 새롭다는 게 창작에서 뭔가 완전히 없는 거에서 딱 만들어내는 시대는 이미 지났고요. 이미 다 나와 있어. 모든 이야기들과 뭐 이런 게 다 나와 있어. 그러면 이 안에서 새로운 걸 만들려면 어떡하냐? 합쳐야 돼요. 뭔가 이질적인 걸 하나로 합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 이게 이제 한국 콘텐츠 킹덤도 그 부분을 해냈다는 거고요. 그 안에서 이 전통이 새로움의 요소이면서 로컬의 요소인 건데 이 전통이 경쟁력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탈.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탈. 이 남사당패에서 나왔던 탈. 이것도 제일 재해석한 작품들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남자에서 이 탈을 쓰고 나와가지고 뭔가 왕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나 못했던 말들을 막 토로하는 이 부분들이 있었고 이 각시탈이라는 작품은 여러분들 아주 뭐 예전에 이제 만화로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허영만 만화 이게 일제강점기에 각시탈을 쓰고 독립운동을 하는 이런 이 캐릭터잖아요. 예. 이것도 탈에 대해서 좀 다시 좀 달리 해석을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현대적으로는 탈놀이에 나온 복면가왕도 지금 탈놀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여기는 얼굴을 가리고 못했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얼굴을 가림으로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더 200% 끄집어내는 이런 방식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가수만 서 있는 게 아니라 가끔씩 뭐 배우들도 나오고 뭐 이런 이 친구들이 나와. 근데 이 앞에 이 가면을 딱 씌우니까 사람들이 선입견이 없어지는 거죠. 아 저건 배우가 부른 게 아니라 분명히 가수가 부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가면을 벗어봤더니 배우더라. 이 가수 뺨치게 노래를 잘하는 친구였구나. 선입견을 다 지워낼 수 있는 어떤 구조로서 이 가면을 쓴다는 겁니다. 이게 현대적인 탈놀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게 복면가왕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이 복면 자체가 좀 조악하잖아요. 이게 예능 코드로 좀 웃기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막 수제로다가 만들어가지고 저거를 쓰고 나와서 하는 건데 저게 이제 외국에 이 포맷이 팔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사실은 그냥 소소하지만 외국에서는 이 복면가왕이 이 마스크드 싱어라고 해서 이 포맷이 어마어마하게 인기예요. 그래서 막 그 외국에서 만드는 이 복면하고 그다음에 이런 카스튬 이게 헐리우드나 이런 데서 미국에서는 헐리우드의 그 카스튬 만드는 전문 아티스트들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투입돼서 이걸 만드는데 이 제복만 한 1억씩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투자를 해도 이게 인기가 있기 때문에 엄청 반향이 있다는 거죠. 그게 미국에서도 팔리고 유럽에서도 팔리고 남미에서도 팔리고 해서 지금 이 그 포맷 자체가 외국에 지금 수출돼서 굉장히 성공한 사례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한국적인 어떤 해석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지만 이게 외국에서도 다 통한다는 거. 고전을 어떻게 하면 현대적으로 재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관심이 떠오르고 있는 부분입니다. 춘향전은 정말 우리나라의 고전입니다. 진짜 드라마로만 재해석된 것도 엄청나게 많고 영화로도 굉장히 리메이크가 많이 됐어요. 예.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춘향전이 더 이상 제작이 안 되고 있죠. 드라마나 여기서 안 되고 있죠. 왜 안 될까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춘향전을 틀어주면 사람들이 안 봐요. 예. 그 너무 옛날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가부장적인 틀 안에서의 남성 여성에 대한 롤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여성은 계속 기다리고 있고 남성은 뭐 이렇게 밖에 나가서 성공해서 돌아와가지고 뭐 구하는 이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그 구조가 별로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는 거죠. 물론 이거를 판소리나 이런 걸 들어보면 판소리의 요소는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 안에 음악도 있지만 연기적인 요소 그 다음에 그 어떤 서사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들어가서 지금도 들어보면 굉장히 막 그 심금을 울리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야기성으로 따졌을 때는 춘향전이 사실 잘 안 먹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뒤집는 방자를 주인공으로 한 방자전 이게 굉장히 현대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재해석하는 부분들이 나오고 뺑더머미 굉장히 악역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뺑더머미를 주인공으로 하는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부분들이 최근에 이런 방식으로 고전을 재해석하는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재해석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 문화라는 것도 전통 문화가 있지만 전통 문화를 그대로 갖고 와서 보여주는 것만이 계승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거를 현대적으로 맞게 리메이크하거나 아니면 재해석해서 지금 현재의 대중들이 또 즐길 수 있게 해주고 그러므로 해서 그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원전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거. 이게 사실은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역사적 인물을 또 재해석하는 부분. 사극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이 바람의 화원이라는 작품은 굉장히 도발적인 작품이죠. 신윤복이라는 인물이 있잖아요. 그죠? 화가 화원. 신윤복을 여성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쓴 팩션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설 나온 거를 이제 작품으로 한 거죠. 그래서 이거 보면 그럴듯합니다. 근데 이 바람의 화원은 사실은 그런 설정보다 좀 흥미로운 건 뭐냐면 연출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여러분 그 신윤복, 김홍도가 그린 그림도 있잖아요. 풍속화. 풍속화를 딱 보여주는데 그 풍속화가 나오는 과정을 연출로 보여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빨래터에서 빨래를 하는 여성들이 막 나오면 그 장면에서 슉 바뀌어나가면서 이 풍속화로 싹 바뀌는 그런 과정들을 연출적으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는 익숙하지만 외국인들이 보면 오, 이런 이 작품이 이런 배경에서 나왔어? 이런 일상사를 담고 있는 거야? 라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었죠. 요즘 이제 장르물을 하고 이렇게 결합이 되면서 고전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조선시대를 그리는 풍경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마치 서구 장르를 보는 듯한 느낌, 장르물을 보는 듯한 느낌으로 재해석을 합니다. 이게 조선 명탐정, 이게 탐정물이잖아요. 외국에서 많이 하는 탐정 장르물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 이제 조선시대 배경으로 그려내는 거고 전우치는 이건 슈퍼히어로예요, 한국에. 예. 그래서 이걸 아주 슈퍼히어로로 해석을 한 거죠. 해석을 해가지고 이 연출 자체도 이제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액션 여기 보면 나오지만 한국형 최초의 한국형 히어로 무비라고 돼 있는데 한국형 히어로가 지금 재해석이 되게 많이 되고 있어요. 고전에서 나오는 최근에 나온 작품 중에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게 있을 겁니다. 구미호. 구미호는 정말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한국의 전설 설화 전통에 나온 이 캐릭터 중에 가장 많이 지금 재현되면서 현대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캐릭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미호 제일 먼저 언제 보셨나요? 네, 전설의 고향이잖아요. 전설의 고향에서 나온 구미호는 어떤 형상이냐면 사실은 분장으로 하는 거예요. 분장으로. 그죠? 분장으로 해가지고 그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남편이 끝내 함으로 해서 이게 이제 인간으로 변할 수 있었던 부분들을 이제 못 변해서 나중에 이제 남편을 한탄하면서 떠나는 이 구미호에 대한 이야기. 그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죠. 근데 이 구미호의 재해석의 흥미로운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전설의 고향에서 봤던 구미호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예요. 예. 네. 지금 현재 나오는 구미호 요번에 최근에 나왔던 구미호 1938. 이 최근에 나온 구미호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입니다, 남자. 예.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현대적 재해석이 들어간 거죠. 과거의 전설의 고향 시절의 구미호는 사실은 그 가부장적 시스템 안에서의 며느리 입장이 상당히 많이 대변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인간이 되고 싶다. 구미호가 왜 인간이 되고 싶어 할까요? 구미호로 그냥 살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능력도 있고. 근데 인간이 되고 싶다라는 건 인간 같은 대우를 받지 못한 어떤 그 위치에서 변화하고 싶은 욕망. 이 부분을 그 구미호가 상당히 많이 대변을 했다는 거죠. 지금은 남자 구미호가 등장을 하는 거고 이 남자 구미호는 인간이 될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슈퍼 히어로예요. 초능력자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갖고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하거나 아니면 도와주거나 사랑하는 여인을 찾거나 뭐 이런 식의 해석들로 지금 바뀌고 있죠. 그래서 이게 시대 변화에 캐릭터 변화도 사실은 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 아까 말씀드린 악귀,
라는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 오컬트라는 장르도 지금 오컬트. 오컬트가 뭐냐 하면, 이 귀신, 귀신 등장하는 공포물. 예, 그래서 귀신과 싸우는 사제들이 막 등장, 구마 사제가 등장을 하고, 우리나라는 이게 굉장히 특이한 게 K 오컬트라고 해서, K가 들어간 건 무속을 여기다 붙였어요. 무속. 그래서 뭐, 이 무당들이 등장을 해서 막 같이 싸우는 이야기가 막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독특해서 지금 외국에서도 K 오컬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한국적인 거. 이 손더게스트라는 작품을 여러분들이 지금도 다시 보시면, 요즘 OTT나 이런 데다볼수 있는데, 굉장히 독특한 작품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빙의 개념을 썼거든요. 이게 빙의 개념은 사실은 오컬트 장르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렸다. 귀신이 들린 사람. 근데 그 귀신이, 박일도라는 아주 큰 귀신이 사람한테 드는데, 그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질러요. 그 귀신이 들려서 범죄를 저지른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오컬트 장르의 공포물에다가 범죄 스릴러가 딱 붙는 거죠. 현대적인 범죄 스릴러가.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뭐, 이 영매도 등장을 하고, 형사도 등장하고, 사제도 등장. 이세 명이서 같이 공조해서 싸우는 거예요. 예. 방법이라는 이 작품도 굉장히 독특한 작품인데, 연상호 감독이 대본을 썼던 작품인데, 이 방법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결국 저주입니다. 저주. 살을 날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 무당이 난나저 사람 죽이고 싶어 그러면 딱 저주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살을 날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형에다가 이렇게 뭐죠, 그 바늘로 이렇게 찌르는, 예, 그 저주를 방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면 실제로 그 사람이 해코지를 당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오컬트 장르로 풀어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정말 흥미로운 게, 여기 나오는 무당이 나와가지고 살을 막 날려요. 탁 상대방한테 살을 날리면 저쪽에서 그걸 딱 알고 역살을 날려요 또. 그래서 막 이게 살을 날리고 역살을 날리는 게 슈퍼히어로들이 싸우는 것처럼 막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와, 이런 상상을 하네. 굉장히 한국적인 무속에 대한 관점들이 들어가 있지만, 이 무속을 재해석해서,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풀어낸 부분이죠. 이 전설의 고향이 사실은 굉장히 고전인데, 고전 중에 고전인데, 이 안에 엄청나게 많은 설화들이나 우리가 많이 그런 걸 봤잖아요. 저는 뭐 구미호만큼 좀 인상 깊었던 얘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같은데, 그, 내 다리 내놔. 덕대골 이야기. 그 정말 무섭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서사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연결이 돼요, 전반적으로. 그거잖아요. 무슨 뭐, 이 부모님인가 아버님인가 어머님이 이제 병이 드셨는데, 그걸 고치려면 뒷산에 가서 땅을 파가지고 그 산삼인가요? 그거를 해가지고 갖다가 다려 먹이면 살수 있다라고 가서 딱 봤더니만, 잘라더니 갑자기 시체가 일어나가지고 내 다리 내놓으라고 그러면서 막 쫓아오는 얘기잖아요. 예. 하여튼 그게 굉장히 인상적인데, 거기 전설의 고향에 나왔던 많은 설화나 이런 이야기들이 구미호대원 안에 보면 그 여러 가지 그이 초월적인 존재들이 있어요. 설화 속에 나오는 존재들이 여기 막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설의 고향에서 그 많은 시도들을 뭐 몇백 회 관련된 여기서 이 작품이 나왔거든요. 거기서 해석한 것들이 지금 이게 뭔가 이큰 어떤 자산이 돼서 그 자산들이 현대적으로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런 걸 사실 우리가 요즘 이제 문화 원형이라는 말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이게 뭘것 같아요? 문화 원형.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해리포터라는 작품 아시죠? 해리포터. 해리포터가 세계적인 어떤 인기를 끄는 이유는 뭐냐 하면, 유럽의 원래 북구에 나오는 신화, 이거를 작품 안으로 끌어들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작품만으로 끌어서 해리포터가 그걸 재해석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북구 신화는 문화 원형으로 보는 거고, 그 문화 원형을 어떻게 하면 우리 걸로 끌어들여서 재해석하는가. 이게 우리나라 것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외국 것들도, 외국의 문화 원형들도 빨리 우리 걸로 가져와야 된다. 예를 들면 뭐 인도의 어떤 문화 원형의 어떤 이야기들이 있으면 그걸 갖고 와서 풀어낸다거나. 쿵푸팬더. 헐리우드에서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문화 원형은 어디에 있어? 중국. 중국에 있는 거잖아요. 이 사실은 이것도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작품이 있었죠. 넷플릭스에서 나온 이 작품도 사실 개화기라는 공간,
개화기라는 공간이 우리가 사실은 지금까지 많이 소외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제강점기랑 맞물리면서 개화기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대부분은 콘텐츠들이 항일운동하는 얘기로만 다 들어가 있어서 그 시대가 실제로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을 안 주는 거죠. 그 안에는 똑같은 청년들도 있었고 남녀 간에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다 같이 버무려져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삭제된 공간으로 개화기를 많이 그렸다는 겁니다. 일제강점기에 대한 얘기들을. 근데 최근에는 이런 강박들이 이제 많이 없어지면서 이 개화기 공간에서 물론 여기 나오는 여자 주인공이 의병 활동을 하지만 동시에 사랑하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다루는 이 시기에는 그 사실은 뭐 댄스홀을 허하라 이런 것도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신여성들이 등장한 부분들이고 이 개화기에 많은 문화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 시기가 굉장히 많이 해석이 되고 있어요. 구미호전이 1938로 간 이유. 하필이면 왜 일제강점기로 갔을까? 1938이라는 그 시기가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지점이 있다는 거죠. 아직 다뤄지지 않았던, 많이 다뤄지지 않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근에 이제 많이 그리고 있다는 거죠. K-POP에도 역시 이 전통 문화 같은 것들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다고 보는데요. 여러분들 뭐 BTS의 그 곡들 중에 아이돌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뮤직비디오를 보신 분들은 오? 여기에 이렇게 전통 문화가 많이 들어가 있어?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실제로 지금 한국의 전통 뮤직들, 전통 음악들이 현대적인 퓨전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범 내려온다. 예, 네, 범 내려온다. 이거는 사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수군가에 나오는 한 대목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이 이날치 밴드에서 이제 이 음악을 만들고 여기 지금 춤추는 분들이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라는 이쪽에서 하는데 여기 뭐 가수고 막 이러면서 춤을 췄죠. 사실 이제 문광부에서 외국에 홍보 영상 같은 거를 많이 만들긴 하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효과를 내느냐 하면 물론 효과가 있는 부분이 있지만 아주 폭발적인 효과를 낸 부분은 바로 이거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희문 씨. 이분도 사실은 굉장히 독특하신 분입니다. 국내에서 경기민요를 전수 받으신 분인데 그 경기민요를 가지고서 외국에 나가서 이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저걸 했어요. 근데 민요를 민요처럼 물론 민요를 민요처럼 그대로 똑같이 원형대로 하시는 분인데 거기서는 완전히 다르게 해석해서 그냥 그걸 풀어서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됐었죠. 최근에 이제 이런 국악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서독 밴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이 최근에 풍류대장 뭐 이런 프로그램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굉장히 주목을 받았고 이 해운 구민지 이분은 진짜 난 최근에 여기 그 경복궁에서 무슨 행사가 있어가지고 한번 왔다가 이분이 나와서 그 노래를 하는데 아 정말 잘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 한국 국악의 어떤 민요나 이런 부분들이나 이런 음악 자체를 우리가 아주 그렇게 힙하게 듣기가 좀 쉽지는 않거든요. 아주 옛날 노래처럼 들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고궁에서 불러서 그런지 아니면 이분이 좀 해석해서 부른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지 뭐 굉장히 구음을 잘 쓰시는 분인데 그 노래를 들으니까 굉장히 감흥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었고 이 박다우 씨 여기 광고에도 많이 나오죠. 예, 검은 고치시는 분인데 슈퍼밴드라는 이제 밴드에서 들어와가지고 검은 고로다가 검은 고 이 줄 끊는 퍼포먼스로 굉장히 인기를 끌었는데 하여튼 그런 인물. 근데 고영렬 씨. 이분은 사실은 제가 이제 유명해지기 전에 그 팬텀싱어 이런 데 나왔었잖아요. 근데 유명해지기 전에 이미 고영렬 씨가 불렀던 춘향가 같은 것들을 제가 들어보고 와 대단하다. 굉장히 현대적인 재해석을 잘 하시는 분이다라는 부분들을 내가 이해했던 부분인데 최근에 역시 스타로 좀 떠올랐습니다. 여기 분들은 다 스타예요. 지금 국악이면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방탄소년단 DNA에 나와있는 이 탈로리. 탈로리도 들어가 있고, 근데 여기 기본적으로 이게 뭐 봉산 탈춤 뭐 이런 데서 다 들어온 부분들이고, 여기 보면 이게 사이버 공간 안에서 이 그 한국, 한옥의 어떤 건축 구조물 같은 거를 집어넣어 놓고, 이 옷이 사실은 이제 개량된 한복들입니다. 그래서 마고자 같은 거를 이렇게
특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방탄소년단이 이렇게 춤추면서 이렇게 몸을 확 날리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때 마고자가 이렇게 샥 이게 이 날아가는 이 장면들이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이 뮤직비디오를 보고 외국에서도 아 멋있다. 한국의 어떤 민속적인 부분들을 좀 받아들인 부분들이 있죠. 방탄소년단의 슈가가 대치타라는 곡을 불렀는데 대치타는 뭐 아시겠지만 이게 특정 국악의 장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국립국악원에도 이런 대치타라는 영상이 있었어요. 본래. 근데 사람들이 별로 안 봤어요. 근데 이 곡이 나오고 나서 유튜브 조회수가 뭐 1억 뷰를 돌파했는데 이거 나오고 나서 이 대치타 영상이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봤어요. 진짜로. 아 진짜 대치타는 뭐야? 이러면서 보는 거죠. 이 약간 행진곡 같은 거거든요, 대치타가. 그래서 이제 보면 굉장히 좀 흥미롭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아까 시작할 때 얘기를 한 거지만 한국 K 콘텐츠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마당과 대중, 팬덤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현재 한국 K 콘텐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팬덤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K-POP은 BTS가 저렇게 성공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건 뭐냐 하면 과거에 우리 K-POP이 성공하면 예를 들면 싸이가 성공한 것과 BTS의 성공이 뭐가 다를까요?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순식간에 쫙 올라갔어요. 근데 그 이후에 싸이가 다른 곡을 냈을 때 계속 연달아서 성공하기가 어려웠죠. 근데 BTS는 어떻게 해요? 한번 성공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앨범 내는 대로 다 빌보드 차트 1위예요. 이유는 딱 하나. 전 세계에 팬덤이 구성이 됐다. 그래서 그 팬덤들은 어떤 곡이 나와도 지지를 해줘요, 기본적으로. 자, 마당놀이에서 보면 아까 설명드린 겁니다, 이것도. 마당놀이에 보면 연희자와 관객 사이에 어떤 경계가 없다는 거죠, 이 사이가. 이 눈높이가 거의 같아요. 예. 우리 외국의 어떤 공연이라는 건 무대 위에 올라가고 연희장 위에 올라가고 밑에 관객들 밑에서 보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관점이라면 우리는 사실은 여기는 지금 이게 이 극단에서 이렇게 뭔가 재현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극장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뭐 층이 져 있지만 사실 마당엔 이런 게 없죠. 실제로는 실제 마당에서는 그래서 그냥 옆에 앉아가지고 두루두루 보는 거죠. 그러다 춤추고 싶으면 춤추고 하는 거죠. 함께 만들어가는 아주 적극적인 관객들이 있는 거고 여기 한국에 아주 독특한 팬덤이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팬덤은 정말 독특해요. 관여하려고 하는 팬덤이라는 거. 나 그냥 보고만 있지 않을래. 나도 같이 하고 싶어 하는 팬덤이라는 거. 이게 특이한 거예요. 보헤미안 랩소디 할 때 이 영화를 할 때 싱얼롱 상영회라는 걸 했어요. 이게 전 세계에 없는 상영회거든요. 이게 뭐냐면 극장에서 노래를 같이 따라 부르면서 그 영화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 그 마치 축제하듯이 비슷한 옷을 입고 오거나 막 와가지고 그 음악이 나올 때 같이 막 그 극장에서 환호하는 이런 이 공연을 봤다는 이 영화를 봤다는 거죠. 극장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정도면 관객들이 얼만큼 적극적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빼놓을 수 없겠죠. 영웅 시대 임영웅 예. 지금 임영웅 씨가요, BTS보다 훨씬 더 수입이 좋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사실 어디 가서 뭘 하기만 해도 팬덤들이 다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오프라인으로 팬들이 카페를 몇 군데, 열 군데인가 몇 군데를 운영하고 있다고 들고 있어요. 돈을 들여서, 월세를 내가면서. 그 카페에서 뭘 할까요? 그 가르쳐요. 임영웅이 어떤 사람이고 이런 거. 그다음에 공연 가면 공연에서 공연할 때 이 음악에는 우리가 어떻게 맞춰서 리액션을 해줘야 되고 이런 걸 다 합니다. 그거 다 훈련 받고 그리고 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냐면 임영웅이 사실은 어르신들한테는 생명을 구한 존재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져요. 되게. 아 나를 알아봐준 사람 이런 느낌으로. 임영웅의 노래는요, 대부분 이제 지금까지 트로트들 들어보면, 나를 표현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따라와, 막 이런 이 남자들이 뭐, 나를 따라와, 이런 식의 어떤 음악들이 많이 있었다면, 가사들이 많이 있었다면, 임영웅의 가사는, 노래 가사는 들어주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들을 들어주고 경청해줌으로 해서 그 팬덤들이 굉장히 공고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영화를 했거든요. I am Hero라고 영화를 했는데
여기도 역시 응원 관람을 다 보러 오는 팬덤들이 하는 부분들이 있었죠. 요즘 오디션 프로그램의 한국에 왜 이렇게 많을까요? 이것도 결국 팬덤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아 나는 저 사람의 성장사에 관여하고 싶어. 이게 팬덤, 육성 팬덤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계속 보면서 아, 이 친구가 성장하는 과정에 우리도 같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를 경험하고 싶은 거죠. 자, 봉준호 감독이 엄청난 작품들을 많이 하고 아카데미상 수상을 했죠. 이 기생충을 가지고 이 뭐 사관왕을 했습니다. 근데 봉준호 감독님의 작품 중에 아주 특이한 구조가 뭐냐면 봉준호 감독님은 작품성이 엄청 좋아요. 아, 이건 완성도가 진짜 그리고 예술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런데 동시에 굉장히 대중적이에요. 누가 봐도 그냥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영화를 만들어요. 대표적인 게 괴물. 괴물 같은 경우 그냥 그 괴수물 잡는데 굉장히 흥미진진하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만드는 어떤 영상들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예술적으로 그려놨어요. 근데 사실은 한국 영화에서 예술성과 상업성은 같이 간다는 게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특히 예전에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해외 영화제 수상작. 해외 영화제에서 수상을 했다. 이렇게 뭐 이 홍보를 하면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그래 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해외 영화제 수상작 이러면 아, 재미없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영화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봉준호 감독님은 그런 걸 그리면서도 동시에 굉장히 대중적으로 재밌게 이거를 풀어내는 방식을 했는데 결국 그 힘은 어디서 왔냐? 여기서 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재미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면서 콘텐츠를 볼 때, 소비할 때 재미가 있어야 되면서 동시에 남는 게 있어야 돼. 보고 나서 나왔더니 허무하더라. 야, 이건 아닌 것 같아. 보고 나서도 나와서 할 얘기가 있더라. 아, 이거 뭔가 예술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 부분들. 이제 이런 게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를 만든 건 결국은 까다로운 관객에게 있다. 이건 다 봉준호 감독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유수한 한국에 잘 나가는 감독분들이 대부분 박찬욱 감독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술성, 대중성, 한국 대중이 아주 특이하다는 거. 그래서 한국에서 성공하면 외국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아주 높대요, 이제. 예. 이 한국의 까다로운 대중들을 공감시키면 외국에서도 공감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로컬과 글로벌을 섞은 부분들이 있죠. 기생충이라는 작품은 사실은 굉장히 한국적인 작품이잖아요. 전 세계 어디에도 반지하라는 공간이 없어요. 반지하라는 원래 그 주거 공간으로서 우리나라도 반지하라는 공간이 생긴 거는 이 박정희 시절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뭔가 그 북한에서 이 방공망 같은 것들을 할 때 밑에 건물을 지으면 우리 피해야 되니까 지하를 같이 해라 이렇게 해서 만든 건데 이게 도시화되면서 농촌에서 이제 도시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면서. 살아야 될 공간들을 찾으면서 결국 지하 개념에서 살기 시작한 거죠. 반지하 여기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 공간을 갖고 와서 그걸 가지고 뭘 풀었냐면 양극화된 사회에 대한 부분. 겉으로 보기에 그 반지하와 지상이 그냥 보면 별 차이가 없어 보여. 그냥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해. 근데 그게 극명하게 다른 삶이 드러나는 시점이 있죠. 그게 뭐냐면 장마예요. 비가 막 쏟아지면 지상에 사는 사람들은 낭만이야. 그래서 텐트 치고 거기서 막 이렇게 보면서 낭만을 즐기는데 빗소리 들으면서 그 중간에 저 지하에 사는 사람,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은 물이 차죠. 근데 그 부분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로컬적인 색깔을 갖고 있으면서도 양극화, 전 세계가 지금 양극화에 대한 부분들이 크고 특히 미국 사회에서 이 작품의 굉장히 반향이 큰 이유는 미국 사회가 우리보다 훨씬 더 양극화가 심한 사회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부분이 먹혔다는 거죠. K-콘텐츠 그리고 로컬과 글로벌의 결합 그리고 또 전통문화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가정인데 한국 사회에 나는 이거를 비빔의 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흔히 얘기하는 뭐 다 아시는 얘기 같죠. 그죠? 비빔의 문화. 이게 그 반도라는 특성에서 나오는 건데요. 사실은 한국 하면 제가 젊었을 때만 하더라도 늘 들었던 얘기가 뭐냐 하면 단일민족,
순수혈통 뭐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한국이 진짜 단일 민족인가요? 아닙니다. 단일 민족일 수가 없어요. 반도라는 그 지형적 공간은 단일 민족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왜? 해양에서 들어오는 어떤 새로운 어떤 문명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대륙에서 들어오는 이게 섞이는 거거든요. 반도는 기본적으로 섞일 수밖에 없어요. 그 문화 자체도 섞이고 인종적으로도 섞이는 거죠. 우리가 단일 민족이라고 강조했던 이유는 7, 80년도에 빠른 압축 성장을 하기 위해서 일사불란하게 뭔가 일을 해야 되는 어떤 구조 안에서 우리가 남이가 우린 가족이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국가주의적인 차원에서 그게 밀었던 부분들이 실제로 있었던 거고요. 실제로는 우리는 다양성 사회입니다. 섞여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장점이죠. 지금 현재는 장점입니다.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장점. 그리고 K-콘텐츠가 갖고 있는 경쟁력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잘 섞네. 이거와 저걸 잘 섞어. 섞었는데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 그래서 제가 이제 비빔의 문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김치가 사실은 비빔의 산물입니다. 김치 우리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그냥 우리 안에서만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고춧가루 어디서 왔어요? 고추가. 그 외국에서 다 들어온 거예요. 우리나라가 원래 갖고 있던 게 아닙니다. 들어와서 우리 거와 한 거죠. 특이한 작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은 우리가 이 장르가 지금 최근에 없어졌는데 한동안 많이 나왔던 이 만주 웨스턴이라는 장르가 있었어요. 예, 만주를 배경으로 일제강점기 배경으로 이 웨스턴 장르를 섞은 작품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예전에. 근데 없어졌죠. 근데 그걸 이제 다시 재현해서 갖고 온 거죠. 이거 보면 이 안에 과거와 현재와 서양 동양 흥과 한이 다 섞여 있어요. 기가 막히게 연결해 놨죠. 지금 현재 한국 사회가 바뀌는 부분은 이 로컬에서 글로벌로 지금 바뀌어나가는 구조인데요. 로컬에서는 사실은 한국 사회가 지금 바깥을 보지 못했을 때는 아 이게 문제야 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들이 되게 많아요. 한국 문화 안에서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뭐 가족주의 뭐 어떤 집단적인 문화들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디지털 사회가 되면서 전 세계의 글로벌화된 어떤 네트워크 구조 안에서 외국의 어떤 문화들을 계속 실시간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되냐면 글로벌 관점의 어떤 부분들과 로컬에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 부딪히면서 문제의식을 만들어요. 아, 우리는 왜 이렇게 살지? 저긴 저렇게 사는데? 아, 여기는 어떤 차이가 있고 저렇게 사는 게 나을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더 나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의식이 콘텐츠로 나오고 이게 메시지를 만들면서 공감대를 만들고 또 변화를 일으킨다. 이게 지금 한국 사회가 변화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글로벌 사회로 진행돼가는 과정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여기에는 중요한 게 로컬이 갖고 있는 우리 거를 지켜나가면서 동시에 글로벌 사회의 일원으로서 뭔가 리메이크되고 재해석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콘텐츠랑 똑같죠? 아까 얘기했던. 오징어게임 같은 경우도 이런 거예요. 로컬에서 갖고 있는 문제의식. 지금 너무 치열한 경쟁사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승자독식 세계에 대한 풍자에 대한 부분으로 사실은 이게 풀어나온 부분들이 이제 오징어게임. 한국이 경쟁을 다루는 콘텐츠를 제일 잘 만들어요. 왜? 한국 사회가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의식이 우리만큼 치열한 사람들이 없어요. 전통문화에 대한 가치. 다름. 틀림이 아닌 다름에 대한 어떤 차별화, 퓨전, 이거와 저것을 섞었을 때 그걸 어떻게 완벽하게 봉합시키는가. 김치는요 물리적 결합이 아니죠. 김치는 물리적 결합이 아니에요. 그냥 이거와 이거를 섞은 샌드위치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사실은 딱 그 안에 보면 양념하고 완전히 배합이 되죠. 이걸 배접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건 화학적 결합이 되는 거죠. 이 정도로 콘텐츠를 믹싱을 해놔야 사실은 보면서도 오. 고개가 끄덕여지는 거죠. 이질적인 느낌이 안 드는 거. 한국 문화가 갖고 있는 어떤 경쟁력이 이 안에 전통 문화의 가치 안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짧게 뭐 이 한국 문화 전통에 대한 부분들 이게 지금 K 콘텐츠에서 어떤 경쟁력을 만들고 있고 그 자원들이 사실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들을 좀 짧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더 시간이 많으면 좀 자세히 들어가면 훨씬 더 재미있을 것 같은데 짧은 시간이라 좀
깊게 많이 얘기 못 드려서 좀 죄송하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오늘 얘기 들은 걸 가지고서 컨텐츠를 다시 한번 봐보세요. 지금 나오는 것들, 예를 들면 킹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보면, 최근에 하고 있는 김은희 작가가 새로 쓰고 있는 악귀 같은 거 보면 그게 단지 공포물이 아니라 그 안에 달려있는 아주 한국적인 이야기들이 좀 있거든요. 아, 그것들을 좀 찾아보시면 훨씬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짧은 시간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